네, 콜레주 드 프랑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수강생분들이 그나마 양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유튜브 인터넷 강의로 예, 한 2, 3주 정도 대체하게 됐습니다. 자, 고맙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라톤의 국가 책 말고요. 나눠드린 그 프린트 첫 장을 딱 펴보시면은 우리 플라톤의 국가연구란 왼쪽에 이제 책이 보이죠. 도서출판 대일사. 이 조각상은 이제 플라톤의 얼굴입니다. 자, 콜레주 드 프랑스 칼리지라는 뜻이죠. 예, 프랑스 최고의 국민을 위한 인문학 강의. 예, 세계 최고의 미셸 푸코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강의를 했던 예, 인문학 강의. 우리 대구에서는 이제 파이데이아 같은 그런 게 팔공산에 이제 설립이 됐었고요. 자, 요 페이지를 넘으면 이제 2페이지, 일단 프린트부터 하면 2페이지입니다. 딱 넘기시면은 1강에 그때 이제 1권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2권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스캔을 하면서 예, 머릿속에 그냥 각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글라우코는 트라시마코스가 포기하다시피 한 주장을 되살려내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올바른 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음을 진정으로 설득하고 푸냐?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예. 이 철학에서 이제 이런 문장이나 용어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동의어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쓰지 않은 그런 문어체가 있기 때문에 좀 낯설죠. 올바른 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보다 어떻게 더 나은지, 그죠?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소름 끼치는 것이죠. 이게 뭔지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자, 좋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세 번째 줄이죠.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 자체로 좋은 것. 그죠? 결과가 좋아서 좋은 것도 있고, 그 자체도 좋을 뿐더러 결과도 좋은 것이 있다. 그죠? 이세 가지 중에 올바른 어디에 과연 속하느냐? 글라우코는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그 자체뿐 아니라 생기는 결과도 좋은 그런 종류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죠. 과정이나 결과 다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 넘어가서 글라우콘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평판, 명성,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결과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좋은 것은 까다롭고 깊이 해야 할 종류라 얘기할 뿐이다. 그렇죠? 절제, 금기, 이성, 이 선과 덕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글라우콘의 관심사는 좋음들 각각의 어떤 힘이 깃들어 있는지 아는 것인데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되살려서 사람들이 정의하는 올바름과 그 기원, 사람들이 올바름을 실천하는 건 좋은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점, 이 날카로운 거죠. 날카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올바름을 실천하는 이유는 평판이나 명예 때문이지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죠. 그리고 그렇게 마지못해 실천하는 올바름도 온당하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죠? 일단은 그렇게 억지로 행한 것도 올바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왜 그렇게 한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하고 질문하고 증명을 해 보이겠죠. 자, 세 번째 단락. 올바르지 못한 짓을 당해서 입는 나쁨과, 그죠?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짐으로써 얻는 좋음.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거나 당하지 않도록 법률과 약정을 제정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죠? 예, 법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면 얻는 좋음. 이런 게 전부 올바르지 못한데 나쁨과 좋음 이런 결과를 낳는다면, 그죠? 예,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과 제정, 그죠? 선행을 베풀어도, 나쁜 결과가 나오고, 사기를 쳐도 악의를 베풀어도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그죠? 예, 이건 공평하지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대로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나쁜 짓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온다. 이것도 공평하지 못하죠. 이 말을 좀 헷갈리게 되어서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쉽게 풀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올바름의 기원임의 본질 같다. 자, 이제 별표 한번 쳐보세요. 가장 이득이 되는 경우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죠? 사기를 쳐서 돈을 떼돈을 벌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죠? 가장 이득이 되는 경우. 예.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어떻게 보면은 쉽다는 거죠. 나쁜 재료를 써서 음식을 팔면서, 그죠? 우리가 좋은 재료를 써서 그 순익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막 노력해서 좋은 재료를 쓰고 해서 많이 많이 팔아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는 순익이 작잖아요. 하지만 중국산을 사다가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이런 식으로 덤탱이를 씌워서 바가지를 씌워서 팔면은 그 쉽게 돈 버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거기에 대한 사기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은 다 그짓거리를 인간은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손해가 되는 경우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당하고도 보복을 할수 없는 때다. 그죠?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름은 그 극단의 중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법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것이고 윤리와 도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관습에 대한 부분들, 문화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법이라는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지만서도 그 이전에 이미 교통사고 나더라도 예전에는 법보다는 서로가 뭐 살짝 접촉사고 나면 양해를 구한다든지 보내준다든지 뭐 3만 5만 원에 합의 본다든지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다 구질구질하니까 뭐죠? 그냥 보험회사 보는 거죠. 예.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니 올바름을 실천한 사람들일지라도 올바름을 실천한 실제 까닭은 뭐죠?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무능 때문일 것이다. 이게 또 날카로운 말이죠. 예.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도 용기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간땡이가 부어야 되면서 되는 짓이죠. 그거를 이제 무능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올바르지 못한 짓을 용기가 없다. 이거 참 예리한 말이죠. 예. 배포가 없다. 남자가 그죠? 예.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무능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그 갈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예. 뭔가 남한테 덤탱이를 씌워서 뭔가를 팔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죠? 그러지 못하는데 그걸 오히려 무능한다고 하거나 물론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올바름에 대한 부분들. 예. 각자 욕망의 자유를 지닌다면 그 욕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볼수 있을 것이다. 욕망, 그죠? 이 욕심, 욕망, 본능. 뭐 물건을 팔 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도 뭐 사기 치잖아요. 뭐 땅이 얼만큼 있고 뭐 내가 뭐 어떤 학력도 속이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 예.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게 해주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계스의 반지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예. 이 반지는 딱 끼면은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기계스를 반지에 모르는 사람들을 줬을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을 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만원짜리 한보따리 다 훔칠 거야. 그죠? 그 반지를 끼고 내가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다면. 그죠? 그냥 봉사활동 하면서 착하게 살까요? 모든 인간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아니죠. 내가 투명인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악행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돈 훔치죠. 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그 반지를 낀다 하더라도
두 사람 다 하고 싶은 대로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올바름이란 자발적인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나오는 것일 뿐이다. 예리하죠? 선행을 하는 이유가 자발적이 아니고 뭐죠? 평판이나 불이익을 뭐 처벌이나 그죠? 예. 이 기게스 반지를 그걸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죠?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착하면 복을 받는다. 네 양심이 어떠냐? 이 양심에 맡기는 거야. 근데 주위에는 보면은 남한테 욕 얻어먹는 놈들이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이런 놈들이 많단 말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문답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이 지금 한 페이지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이제 이 전체 프린트에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딱 보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윤리 도덕적 차원도 있고, justice. 그리고 분배에서도 정의가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 정의라는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자, 첫 번째 줄. 가장 올바른 이와 가장 올바르지 못한 일을 대비해보면 잘할 수 있다. 이들이 각자 능력이 완벽한 사람이라 상상했을 경우에, 한쪽은 올바른 짓을 저지르면서도 가장 좋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다른 한쪽은 올바르지 않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가장 나쁜 평판을 듣게 될 것이다. 그죠? 네, 요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제와 올바름이 아름다운 것이되 힘들고 수고로운 것이며, 무절제에 올바르지 못하면 달콤하고 얻기 쉬운 것이되 수치스러운 것이라 말한다. 나쁨은 쉽게 취할 수 있지만 훌륭함은 얻는 길은 멀고 가파르다. 이 마치 동양의 철학, 공자의 막 그런 느낌이 안 납니까, 지금? 서양 철학하고도 비슷하죠, 지금? 아디만토스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런 점을 들어 소크라테스를 향해 올바름이 올바르지 못함보다 낫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펼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밝혀달라고 합니다. 논증을 이제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설명해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어. 소크라테스가 설명하기를, 올바르면 한 사람의 것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것도 있다. 이 개인을 보호하는 공동체, 국가, 도시국가 단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인간은 혼자 살수 없다는 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처음 등장한 문장이죠. 더큰 규모인 나라의 올바름을 알아내는 것이 올바름을 따지기에 더 쉬울 것이다. 그죠? 규모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규모 속에 개인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다음 규모가 작은 올바름을 검토하면 된다. 나라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 각자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음식물, 무역이죠. 어떻게 보면 교환, 거래. 그러면서 뭐가 생겨나죠? 화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화폐라고 적으셨대요. 의복 같은 의식주죠. 생활 공동체가 필요하다. 밑줄 쫙 그으시고 별표 한세개 정도 하세요. 생활 공동체. 도시국가, 국가,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성향상 다르게 태어나서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에 종사하면 그 일을 훨씬 잘 하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장인이 필요하다. 나라에 필요한 것이 많아지면 화폐가 필요할 것이며 다른 나라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벌써 플라톤의 국가 2000년 전에 이미 지금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와 산업사회가 모조리 다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그죠? 무역, 자유무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다 넘겨졌으면 다음 페이지가 도매상과 소매상 그첫 번째 줄 나오죠. 자,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인문학은 경제학과도 같은 말입니다. 꼭 예술만 인문학이 아니고요. 꼭 문학만, 철학만 인문학이 아닙니다. 인문학에는 음악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포함된 거죠. 인간과 관계되는 인간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도매상과 소매상 임금 노동자가 출연을 하고요. 이 사람들 상황은 어떤 필요에서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함이 생겼을 것이다. 자급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급 자족하는 돼지들의 나라. 웃기죠? 채소국가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나라를 추구하죠. 욕망입니다. 전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사람의 욕심 끝이 없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충분한 영토는 자가 빠진 것이 됩니다. 이 모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올까요? 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는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재화를 끝없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자신을 내맡기고요. 모자른 땅을 빼앗기 위해 뭐죠?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기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나라로 넘어갑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투에 유능한 전사 집단, 즉 스파르타 군인 기사 집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세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수호자들은 격정적인 성품과 온순하면서도 대담한 성품을 모두 갖춘 어야 하는데, 지금 전페이지부터 지금까지 읽은 게 뭐죠? 개인보다는 공동체, 국가를 위한 우선시하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죠. 그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통치 지배에 대한 부분들이 철학책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보다는요, 그죠? 네. 그래야지 우리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두 성품을 동시에 갖는 것이 모순적이죠. 얼핏 불가능해 보였지만, 혈통 좋은 사냥개를 비유해서 온순함과 용맹함을 동시에 갖추는 건 분명 가능하다. 진돗개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한테 온순하지만 적에게는 굉장히 진돗개는 용감합니다. 이들은 격정에 더하여 기리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고 교육받도록 할지 고찰하는 것은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이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정신 상태 마인드부터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읽기고 나서 군인 제도라든지 그 국가를 수호하는 부분들을 맡겼다는 것이죠. 뭐 흔히 얘기한 정신머리가 그죠? 정신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냥 싸움만 할줄 있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서 군대에서 잘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기독교에서는 신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념을 계속 인간한테 주입을 해야 됩니다. 전쟁 나면은 도망가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이죠. 몸을 위한 교육이 체육이 있고, 혼을 위한 교육은 시가가 있다. 체육과 시가의 동그라미 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가는 이야기에 속하는데, 이야기는 사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이 있다. 픽션과 논픽션이죠. 그죠? 사실적인 것은 논픽션이고, 허구는 픽션입니다. 어리고 연약할수록 설화들을 쉽게 받아들이며, 신과 영웅들에 관해 나쁘게 묘사한 설화나 신들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설화는 조심해야 된다. 아, 이제 신화의 내용이 나오죠. 이들이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가장 훌륭하게 지어진 것들이어야 한다. 신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합니다. 선한 것들 치고 해로운 건 없으니 해롭지 않은 것이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할 수도 없다. 멋진 문장이죠. 그러니 좋은 것이 나쁜 것의 원인일 수 없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신의 선함과 훌륭함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적은 좋은 것들의 원인일 뿐이다. 사소한 것에 감동이네요. 선한 훌륭함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적은 좋은 것들의 원인일 뿐이다. 최소한의 행복이죠. 몸이 건강하고 강하면 주변 영향들의 변화를 덜 겪고, 그죠? 혼이 가장 용감하고 품들이 있는 경우에 외부 영향이 혼을 대낮시킬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금 두 단락 읽어드린 것은 또 종교에 대한 부분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변화를 가장 적게 입는다, 그죠? 예.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 아, 이거는 그런데 좀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진실을 말해드리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귀족과 남자들이 그리스 때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 여자들이 노예처럼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DNA가 쭉 이어져서 여성을 훨씬 감성화시키고 감각화시키고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그러고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는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한 변화를 가장 적게 입고, 몸이 건강할 때 변화를 덜 겪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돼서 몸이 약하면요, 저기 옛날에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뭐 선물이나 막 오래된 과수 공연하면서 막돈 같은 거막
모음을 하면서 반사기 비슷한 그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유랑극단 비슷하게. 저희 할머님도 그게 낙이어가지고, 막 20, 30만원씩 갖다 바치고, 뭐 라면 박스하고 뭐몇개 선물 받아오고 이랬는데, 그냥 그게 낙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 공연을 해주니까 미안해서 돈을, 꽤큰 돈을 막 내는데, 그 사이비 종교 집단도 그런 거죠. 여자가 오히려 그때는 몸이 건강을 떠나서 정신이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훨씬 현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요 문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약한 상태는, 교육받지 못한 상태예요. 예. 사고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병들 때 보면은 어떤 다단계약을 얘기했을 때 저도 다산 기억이 있거든요. 500만 원치를. 그 비유하면 쉽겠네요. 물론 뭐 좋고 나쁜 거야. 뭐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너무 과소비 됐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면 한 500만 원이 아니고 한 2, 30만 원만 써도 됐을 거네, 그죠? 예, 그때는 뭐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싶은 내 몸을 위해서. 그래서 약장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 달락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자, 이거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했는지 지금 깜빡했는데, 자, 요 페이지에 마지막 달락은, 진짜 거짓은 신들뿐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미움을 산다. 말을 통한 거짓은 인간에게만 통용되는 것으로 때로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거짓말이 신을 유혹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우리의 수호자들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최대한 신을 겸비하며 거룩한 이들이 되도록 하려면 시인들은 이 규범에 맞추어 이야기나 시를 지어야 할 것이다. 신하죠. 또한 법률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죠? 법을 제정하는 거, 경국대전이든 그죠? 나폴레옹 법전이든 로마 법이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죠? 신화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뭐 기독교인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신화입니다. 신화. 모든 것은 신화에서 비롯됐어요. 그건 지배 수단입니다. 자, 통치 이념이고요. 네,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했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달락 중간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 여덟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빠진 게 있어가지고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한 변화를 가장 적게 입는다 그랬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신은 아름다움과 훌륭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므로 많이 변한다면 더 나빠질 뿐일 텐데,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의 훌륭함에 있어서 더 좋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누구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혼이 속거나 속고서도 모르는 것을 몹시도 싫어할 것이다. 그렇죠? 속아도 알고서 속아야 된다는 말이죠. 네.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자 넘기시면 이제 볼쇼이 극장이 나오죠.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볼쇼이 극장. 저번에 스파르타쿠스 한번 얘기 드렸는데, 자, 다음 2교시에는 볼쇼이 극장과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줄거리, 뭐 보신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는 요 스파르타쿠스 제가 메디치 TV에 있는 걸또 관람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 보고요. 다시 한번 이 프린트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도 있으니까, 요번 인터넷 강좌 2교시 때는 볼쇼이 극장과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이 프린트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